part 3. part 3는 그 뭐지? 그 책 속에 94쪽에 E랑 F야. E랑 F 중에 E를 먼저 시작을 할 거야. 자, 오케이. E는 complete the blanks. 일단 빈칸을 채우라는 건데 두 가지가 있어. present simple 단순 현재. 현재형을 쓰던지 또는 future will 미래형을 쓰던지 문맥에 맞게 뭐지? 현재형을 쓰던지 미래형을 쓰던지 상황에 봐서 올바른 거를 쓰시오라는 거지. 일단은 예시 문장을 한번 봅시다. 1번 보면은 I'll give you this book 라고 돼 있고 when이 있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렉처 때 when이라는 시간 부사절 안에는 부사절 안에는 미래 시제를 쓸수 없다라고 했어.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를 쓸수 없다라고 했었어. 그치? 현재 시제를 쓰면서 미래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형을 여기서는 이제 그 뭐지?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when부터 여기에는 it까지가 부사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finish라는 현재형을 쓴 거야. 오케이? 자, 2번 볼게. After Keith does his homework 하고 쉼표가 있네. 쉼표가 있다라는 거는 즉 부사절이 문장 앞에 왔다라는 거야. 부사절이 문장 앞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겠지. 그러면은 이 뒤에 he부터 games까지가 실질적으로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he will play computer games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이냐? 키트가 숙제를 하고 난 후에 그는 컴퓨터 게임을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3번은 일단 문장 중간에 보면은 쉼표가 없어. 그 말은 즉, 이 부사절이 뒤에 가 있다란 얘기야. 오케이. Until Mary하고 arrive란 동사가 있는데, 그러면 즉, 이 until부터 점이 부사절이잖아.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를 쓸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현재형을 써줘야겠지? 그러면은 until Mary는 3인칭이니까 현재형을 쓸 때는 뒤에 S를 붙여줘야겠지. 그래서 Mary가 도착할 때까지 Until Mary arrives, we won't leave. 우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야. 오케이? 4번 마찬가지로 I부터 Saturday까지 보면 쉼표가 없어. 그 말은 즉 부사절이 문장 뒤에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go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써줘야겠지. 왜냐하면 before부터 Saturday가 부사절이니까. 그러면 before I go out on Saturday. 그리고 얘는 실질적인 주인공절, 주절이니까 여기가 미래 표현 위에 쓰인 거고. 5번 위부터 bed까지 보면 일단 쉼표가 없어. 그 말은 즉이 when부터 bed가 부사절이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go가 현재형으로 쓰였겠지? 그러면 이 위부터 film까지가 주절이야. 그럼 여기에는 미래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watch를 위를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we will watch가 되겠지.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when the children go to bed, 아이들이 잠을 자러 갔을 때 우리는 영화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6번. 자, 얘는 지금 중간에 쉼표가 있어. 그 말은 즉,
after부터 lunch까지가 부사절이야. 자, 부사절이라는 거는 이 have를 미래 표현을 쓸수 없는 거잖아. 현재형으로 써줘야겠지? 그러니까 after we have lunch, we will start working on our project.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은 카카오톡으로 물어봐도 되고 나중에 학원에 왔을 때 그때 물어봐도 돼. 바로 이어서 F 할 거야. F는 여기 있어요. F. 오케이. 자, F는 join the sentences below 두 문장은 연결을 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떤 거를 쓰라고 돼 있냐면은 괄호 안에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문장을 연결시키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면 첫 번째 문장이 John and I will buy a present for Mary. John하고 내가 Mary를 위한 선물을 살 거래. 두 번째 문장은 Then we will go to the party. 그 다음에 우리는 파티에 갈 거야 라고 돼 있어. 근데 이거를 before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시키자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John and I will buy a present for Mary before we go to the party. 이 before we go to the party가 부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will이 사라지고 go는 현재형으로 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befor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이 된 거고 부사절에는 will을 쓸 수가 없으니까 빠지고 그냥 현재형으로 go를 쓴 거야. 오케이? 2번 볼게요. 2번의 첫 번째는 I will read the book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then 그 후에 I will return it to the library 돼 있어. 근데 여기서는 after 후에라는 단어를 쓰래. 오케이? 그럼 일단은 하나는 읽는 거고 하나는 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after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읽고 난 후에 돌려줘야 된다. 즉, 이 문장, 이거. 얘를 먼저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I will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여기서 왜 it 안 쓰고 더 보고 썼냐면은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is 써버리면은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여기에는 책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After 언제? 내가 읽고 난 후에. 근데 여기에는 after부터는 부사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will을 쓸 수가 없고 현재형으로 after I read i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3번 My sisters will clean the house. My sisters, 여섯 형제들이 clean the house. 집을 치울 거래. 그 다음에 then they will decorate it. 그 후에 꾸밀 건데 until이라는 단어가 있어. 뭐할때 언제까지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하나를 부정문으로 바꿔줘야 돼. 즉, 지금 문맥상 무엇을 할 때까지 꾸밀 수가 없는 거잖아. 즉 청소를 할 때까지 꾸밀 수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꾸밀 수가 없다 뭐뭐 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그래서 My sisters 얘는 주절이니까 will not 또는 won't 무엇을 decorate the house until 자 until부터는 부사절이니까 현재형으로 써줘야 되지? they clean it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4번 James will make breakfast. James는 아침 식사를 만들 거래. 그 다음에 그는 이제 동생들을 여동생들을 이제 깨울 건데 when 뭐뭐 했을 때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그 뭐지 흐름상 먼저 만들고 난 후에 만들었을 때 깨워야 되는 거니까 제임스가 무엇을 할 것이야? 아이들을 깨울 것이야. Will wake his sis, 아이고, sisters up
when 하고 when 시작됐으니까 여기에서는 현재형을 써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make breakfast라고 되어 있으니까 make를 써주는 건 맞아. 대신에 he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s가 붙어야겠지. When he makes breakfast. 오케이. 마지막 5번. 마크는 던한테 전화를 할 거래. 그 다음에 그는 놀러 갈 거래. 근데 before, 그럼 놀러 가기 전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 그럼 Mark will 먼저 전화를 해야겠지. Call Donna before he visits her. 이런 순서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부사절에는 will을 쓸 수가 없다라는 점만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서 미션 나갑니다. 케이트는 커피, 스테프는 애플 주스를 써서 보내주면 됩니다. Part 3 끝.